그레이트 대쉬. 은빛 날개 희망과 용기를 이만 평화를 지키는 정의 청신호 최강의 용사 그레이트 마이트 가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여기 나타났다. 퍼펙트 캐논 하사! 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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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리뷰는 소중한 용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 피규어입니다.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 마이트 가인과 마이트 카이저 리뷰에 이어서 드디어 궁극의 초 특급 합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캐릭터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위쪽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더 합체 그레이트 다간 GX와 센틸의 슈퍼파이어 다고온에 이은 또 다른 완전 변형 그레이트 합체. 벌써부터 칭송이 찾아온 그 모습, 과연 실제로 보면 솔직히 어떤 느낌일지 위키 진심 리뷰를 해보도록. 그레이트 대쉬. 네, 그럼 그레이트 합체. 합체를 준비하고 있는 두 용자의 모습인데요. 아, 스탠드 마렵다. 그레이트 대쉬와 함께 마이트 카이저는 분리 형태로 변형. 요런 형태로 포메이션을 잡게 되죠. 자, 그럼 마이트 가인부터 만져봅시다. 가인 빼주고 마이트 윙도 빼준다. 이 양쪽 팔의 기본 조인트는요, 겨드랑이 아래쪽 문을 열어서 조인트를 수납하고 다시 문을 닫는다. 다음에 이 커버를 위로 올려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반대쪽도 열어서 수납, 닫고 위로 정리해주고, 이 앞쪽 프론트 스커트를 통째로 떼어내서요, 힙 쪽에 조인트가 있죠? 이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해자가 되니까 옆구리 살을 옆으로 늘려줍니다. 반대쪽도 늘려준다. 다음에 이 종아리는 살짝 벌려준 다음에 측면의 검은 파츠를 밑으로 슬라이드 해주고 반대쪽도 밑으로 슬라이드 해줍니다. 그리고 종아리도 이 붉은 파츠를 양옆으로 늘려주게 되어있는데요, 날카로운 손톱을 잘 활용해서 늘려준다 늘려준다, 반대편도 늘려준다 늘려준다 까지 해주고, 다음 카이저 드릴. 드릴 쪽에 하얀 파츠를 90도 옆으로 전개 전개. 허벅지의 휠은 수납해주고요, 수납. 다음 이 붉은 파츠를 또 반으로 1도 양간. 네, 요 끝부분에 조인트가 있어서 이걸 꺾어줄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꺾어주고 꺾어주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시 붙여줍니다. 다음은 요걸 꺾어줘야 되는데 먼저 이 부분에 흰 파츠랑 부착해줄게요. 요걸 이렇게 네, 조심해서 끼워줍니다. 그럼 다음에 이걸 밑으로 돌려주는데 여기가 아니고 이 조인트 자체를 쭉 90도 아래로 돌려줍니다. 이런 느낌. 반대쪽도 붙여주고 90도 아래로 돌린다. 여기서 측면에 이 파츠를 위로 살짝 들어주고요, 아래 파츠는 밑으로 전개한다. 그럼 조인트가 나오는데 이걸 또 90도 회전 한 뒤 이 위쪽의 관절을 또 90도 회전, 다음 밑으로 돌려준다. 이 프론트 스커트는 위로 살짝 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열어준다 열어준다, 위로 90도 회전, 다시 90도 돌려주고 아래로 돌려준다. 프론트 스커트도 살짝 위로, 사이드 스커트는 양쪽 바깥쪽으로 각각 돌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마이트 카이저 허벅지를 위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조인트 아래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허벅지 들어주고 조인트 아래로. 다음 카이저 1호, 이 뒤쪽에 보이는 암을요 밑으로 당겨서 전개해줍니다. 반대쪽도 당겨주고, 마이트 카이저 헤드를 보시면요 작은 돌기가 있어요. 와, 이런데 이게 있어? 이걸 손톱으로 싹 계속 꺼내주면 조인트가 되죠. 카이저 2호, 전면부의 드릴 빼고 검은 윙을 전개하는데 이번에는 전개해서 한 번 더 펴줍니다. 반대쪽도 전개하고 한 번 더 펴준다. 이 상태에서 여기 캐터필러 위로 마이트 카이저 때는 이렇게 열었는데요, 이번엔 아예 빼줍니다. 그리고 드릴을 다시 이쪽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해준다. 이 상태 그대로 대기한 다음에 카이저 3호로 가서 위에 크랜 빼주고 윙을 전개해 펴주기, 반대쪽도 전개 펴주기. 마찬가지로 오렌지 동체를 완전히 떼주고요, 이 위로 크레인을 붙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대기하면서 카이저 4호, 이제 신발 타임이죠. 위쪽에 보시면 보이는 돌기를 살짝 눌러줍니다. 조인트 꺼내주고 카이저 5호, 노란 신발도 위쪽 돌기를 살짝 눌러서 조인트 꺼내준다. 자, 그럼 이제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점프. 그레이트 마이트 가이는요 마이트 카이저랑 배치가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오른쪽에 노란 신, 왼쪽에 녹색 신. 조인트는 앞뒤 두 군데에서 잡아주게 되어 있고요, 꾹꾹 신어주고 꼭꼭 신어줍니다. 그리고 비어 보이는 이 뒷굽 쪽으로 컬러 조합을 맞춰서 카이저 3호 파츠를 노란 신발에, 카이저 2호 파츠를 녹색 신발에 끼워줍니다. 다음은 팔 근육 펌핑 타임. 처음에 뺐던 마이트 윙쪽 팔에 카이저 3호 크레인 파츠를 이제 싹 모래주머니 차듯 입혀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탁 끼우면 좋겠지만 여긴 조인트가 없고
보시면 이 붉은 파츠 아래로 돌기가 보입니다. 마침 또 우연하게도 여기 홀이 있죠? 이걸 끼워준다 라는 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맞은편에도 역시 돌기와 홈이 있습니다. 끼워준 다음 양쪽을 또 음과 양의 조화로 탁 맞물려줍니다 하면 오른팔 펌핑 완료. 마찬가지로 왼팔 가인 요 홈에 맞춰서 카이저 2호 드릴 파츠의 돌기를 싹 감아서 끼워줍니다. 반대쪽도 끼워주고 둘을 탁 맞물려서 고정해준다. 이제 다시 마이트 가인 본체로 돌아가서요 카이저 1호 마이트 카이저의 이 얼굴을 마이트 가인의 소중한 그곳에 붙여서 네 끼워주고 그리고 이 갈고리를 앞에 보시면 우연하게 이 앞에 또 봉 타입의 스커트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딱딱 고정을 해준다 하면 더 튼튼해지죠. 자 이제 그레이트해지기 위해서 몸통도 펌핑을 해야 되니까 이 카이저 드릴 파츠로 쭉 감싸줍니다. 양쪽의 조인트를 잘 보면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조인트를 끝까지 잘 눌러주셔야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다음에 이 팔 조인트 쪽으로 왼팔 가인을 끼워준다 오른팔 마이트 윙을 끼워준다. 이 부분은 슬라이드로 결합하게 되어 있는데요 방향을 잘 맞춰서 위아래 양쪽으로 고정해주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이 흉부 드릴 파츠를 열어준다 아래도 열어준다 하고 마이트 카이저 엠블렘 안에서 이 헤드 장식을 꺼냅니다. 꺼내서 이 조인트를 모자 바로 뒤쪽에 홈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끼워주고요 그대로 아래로 접어주기. 이제 이 엠블럼은 필요가 없으니까 빼둬도 되지만 이너 파츠 같은 건 또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양쪽 블레이드를 접어서 이 뒤쪽 백팩 쪽에 끼워서 커버해줍니다. 이걸 끼워도 뭐 제품 최종 두께에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리고 뭐 이대로 또 사실 튼튼해서 딱히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강해주는 보강 조인트를 카이저 드릴 뒤쪽 홈에 한 번 더 발라주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트 카이저 윙을 양쪽 분리해서 위쪽에 인테이크 부분을 열어줍니다. 다음에 이 마이트 카이저 허벅지 쪽에 슬라이드 연결 해주면 오 자연스러워. 뚜껑 닫고 각도 조절 반대편도 열어주고 슬라이드 연결 뚜껑 닫고 각도 조절 해주면 은빛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이말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청신호 최강의 용사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정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여기 나타났다.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완성입니다. 후 아 정말 감동이네요. 합체가 아 진짜 이거 만드느라 머리 빠개졌겠다. 정말 정교한데요 더 합체 브랜드 컨셉 그대로 딱딱 들어맞는 경쾌함 합체 그 과정을 즐기는 재미 플러스 결과물인 프로포션까지 굉장합니다. 진짜로 딱 정면에서 보면요 일반 로봇 기준으로도 거의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인데 당연히 그레이트 합체다 보니까 좀 작다 싶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요 납득할 만한 수준이고 또 포인트는 적어도 작아진 부분은 있어도 커진 부분은 없다 라는 거. 신발? 에이 이 프로포션을 만들기 위해서 출시 전부터 강조했던 여러 기술적인 부분을요 뭐 카이저 2호 3호 팔의 두께를 줄이고 신발을 오히려 더 강화해준다 엠블럼의 자연스러운 교체 및 수납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기도 했지만 그런 신발과 팔의 강화에 맞물려서 부분 소소하게 확장하는 기믹 등등이 또 깨알 같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레이트 합체인데도 나름 꽤 자립해 짱짱함도 좀 있어요. 뭐 사실 이 뒤로 언제나의 위키 진심 리뷰와 마찬가지로 제품의 외형, 디테일, 제품의 가동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뭐 어쩔 수 없이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요 단언컨대 이 제품은 이미 여기 합체까지만으로도 이 모습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제 역할을 다했다 충분히 수작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품의 사이즈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 정도 건프라 HG, MG, PG까지 두고 봐도요 오 PG급 이상 스케일이 됐죠 이제 비율은 좀 그렇지만은 볼륨감은 확실히 언니를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와 이거 봐 이거 아유 흥분했네. 자 이게 그레이트 합체 프로포션이라고? 아 그것도 참 어렵기로 소문난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이잖아. 당연히 비변형 로봇들과 비교하면은 안 되지만요. 특히 이런 거. 근데 비변형 로봇보다 낫지는 않지만 적어도 비빌 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예스입니다. 일단 프로포션이 그냥 멋지잖아. 머리가 약간 작고 팔이 약간 짧은 거 맞는데요 어쨌든 납득할 만하게 멋지잖아 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부분에 덕지덕지 달려서 일견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그게 바로 매력 포인트이기도 한 그레이트만의 이 복잡함의 미 개별 메카 기준으로 보면 이게 지금 카이저 5호까지의 드릴의 마이트 가인 세대 해서 전부 9개 메카가 결합한 형태거든요. 그 메카의 부분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점 그들이 합체해서 이렇게 곳곳에서 또 둘둘씩 모여있는 커플룩 아닌 커플룩 같은 매력을 또 드러내고 있다는 점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그레이트 합체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이 백팩도 허벅지에 지금 이 날개가 붙었는데 이 라인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또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복잡한 컬러링이지만 헤드, 흉부, 무릎 이 3포인트에서 골드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서 시선이 너무 분산되지 않는 효과가 있고 또 뒷면에서는 차분하게 윙의 화이트와 종아리 플랫 이 투톤이 메인을 이루면서 심플한 인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뒤쪽은요 디자인의 큰 틀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런 잉의 파츠들이 다 완벽하게 수납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수납된 걸 보는 것도 보는 맛이 있고 뭔가 남는 게 없다 가심비를 충족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레이트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흉부가 좀 두꺼워진 부분이 있는데요 동일하게 두꺼워진 골반이 있고 가만 보면 애초에 마이트가인 자체가 이 다리를 옆에서 보면 좀 앞뒤로 긴 그런 폼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오히려 지금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 큰 신발 대비 다리의 자연스러움 흉부와의 밸런스 등등의 측면에서 반대로 오히려 밸런스가 맞게 되는 절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뭐 그리고 어쨌든 잘 서 마이트가인의 다리 클릭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된 순간이죠. 자, 세부적인 디테일을 추가로 볼게요. 헤드 왕관을 쓰면서 더 화려해진 헤드입니다. 이 중앙에 양쪽으로 강렬한 크라운이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마이트가인의 인생이 꽤 달라졌죠. 약간 오렌지빛 드는 골드가 기존 장식과는 색이 좀 다르고요. 클리어 시그널 파츠와 그레이트가 되면서 더해진 은빛 테두리 그 주변 입체적인 표현들 역시 굉장히 깊이감을 줍니다. 살짝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귀에 있던 장식과 함께 더 화려한 인상을 주고요. 이 가운데의 휠 문양이 양쪽에서 또 통일성을 느낄 수 있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 그것도 좋습니다. 붉은색이 더해지면서 빨파 조합도 완성되었죠. 옆모습도 참 이 라인이 기가 막히죠. 드라마틱한 각도에 역시 얼굴이 정말 중요해요. 로봇은 몸체 위에서 보면 굉장한 볼륨감으로 거대 로봇의 이미지가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카이저들의 이런 데서 가능한 얇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인데요. 마찬가지로 헤드에서 이어지는 빨파 조합 그 사이에 골드 역시 통일성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마이트 카이저에 비해서 복잡함은 뭔가 좀 덜해진 느낌이에요. 중앙의 이 디테일과 어깨까지 이런 부분도 기차의 잔재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바디가 여러 겹이 중첩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뭔가 그 더블 버거의 패티 더블을 더 추가한 내장 파괴 버거 같은 느낌도 듭니다. 뒤쪽에서도 그 중첩된 맛은 여전히 느낄 수 있다. 이 조인트도 그 맛을 살짝 더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건 지금 당장 보다는 나중에 퍼펙트 모드도 해야 되니까 미리 껴두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윙, 연결 부위는 본래 스커트와 허벅지였지만 이제는 그런 인상은 전혀 느낄 수 없고요. 깔끔하게 접힌 느낌으로 들어있고 이걸 연출에 따라서 살짝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몸 곳곳에서 합체 로봇의 그 매력을 뿜어내는 메카 원형의 모습들 팔에는 오른팔 건메탈 플러스 실버의 마이트 윙과 카이저 3호 반대편 왼팔은 화이트 플러스 블루의 카인 그리고 카이저 2호 조합이 있습니다. 이 둘이 각각 붙어있어서 페어를 이루고 있는 느낌도 재밌고요. 마이트가인부터 지적됐던 이 팔의 상박 연결 조인트의 빈약함은 사실상 그레이트가 되면서 거의 의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레이트는 이론적으로 더 커져서 더 빈약해 보여야 되는데 이게 가리다 보니까 딱히 지적하는 분이 없기도 했죠. 다만 지금 프로포션의 고정손인데도 주먹은 조금 더 커져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시선을 집중시키는 가슴의 마이트가인 장식 드릴이 원본에서 훨씬 더 크게 세 방향 그대로 전개되는 부분이 인상적인데요. 깔끔한 MG마크에 입체감 있는 골드 표현 이 드릴이 쪼개진 거다 보니까 살짝 덴트처럼 들어간 외곽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또 장식의 아래까지 들어가면서 또 상대적으로 쑥 들어간 배 부분의 이질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죠. 이 허리는 늘리긴 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느신한 감은 그대로입니다. 흉부 아래로도 살짝 보이는 휠 또 캐릭터 통일감을 더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등 쪽으로 살짝 숨은 엠블럼 역시 잉어 파츠를 끼운 거지만 그럴듯하게 어울리죠? 휠 마크까지 허벅지는 마이트가인 그대로 종아리도 두께가 좀 늘어난 걸 빼면 그대로입니다. 이게 늘어나면서 발목 쪽이 좀 더 두꺼워졌죠. 또 신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이트 카이저의 종아리 그대로지만 전면부에서 양쪽 다 남색 통일감을 가져가고 있고 카이저 2호 3호의 잉어 파츠가 절묘하게 뒷굽으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기가 막힙니다. 컬러까지 잘 매치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발 아래에 있는 고무 패드가 미끄러짐 방지 및 자립에 실제로 도움을 줍니다. 체감이 돼요. 그리고 하중을 너무 그대로 받는 것도 약간 막아주지 않을까? 뭔가 이런 부분이 센티넬 슈퍼파이어 타고원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우연찮게 긁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자, 제품의 가동은 기본적으로 마이트가인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되는데요. 뭐 헤드는 진짜 그대로고 위는 많이 안 들리고 좌우 기울이기 360도 회전 가능하고요. 어깨는 잠깐 이걸 빼고 볼게요. 마이트가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좀 심플해졌는데 심플해진 게 좋은 게 아니고 만지기엔 좀 불편해졌어요. 기본적으로 회전이 두 부분에서 가능한데 이 안쪽에서 가능하고 바깥쪽에서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 마이트윙이나 가인이 팔을 결합하고 나면은 이 양쪽이 좀 꼬일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둘 다 회전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게 바깥쪽은 회전밖에 안 되지만 이 안쪽에서는 또 하나 축이 있거든요. 마이트가인 때는 기본적으로 관절이 앞뒤 움직임이 있고 이 위아래는 그 관절을 꺼내는 기믹으로 커버를 했는데 얘는 여기가 고정이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위아래로 움직일 거냐 앞뒤로 움직일 거냐. 저는 약간 이 어깨를 위로 드는 게 좋아서 위아래를 선호하는데요. 매뉴얼에서도 디폴트가 이거였지? 근데 앞뒤가 고플 때도 있고 종종 또 꼬임이 있다 보니까 이럴 거면 그냥 아예 고정으로 두는 게 자유도는 떨어지지만 더 편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일단은 기존 마이트가인 특징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깨와 별개로 이 상박에서 회전을 통해 팔을 옆으로 움직인다든가 앞뒤로 움직인다든가 하는 액션이 가능한 점은 여전히 그대로고 다만 팔을 회전하거나 기타 액션을 할 때 이 가슴 장식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요거는 살짝 잠깐 혈압을 빼서 접어준 상태에서 액션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팔꿈치 가동은요 두께 때문에라도 90도까지만 가능하고요. 허리는 빠르게 패스. 이 카이저 1호 프론트 스쿼트 올려줄 수 있고요. 양쪽 다 팔 잠깐 벌려서 마이트가인 그대로인 사이드 스쿼트도 옆으로 크게 전개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다리 하나 둘 야! 어, 오. 근데 뭐 사실 이것도 마이트가인 그대로라서 잘 벌려지죠? 완벽하게 벌려줄 수 있다. 근데 복잡한 애가 너무 완벽하니까 좀 찌그러진 느낌? 그리고 다리 앞으로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렇게 어? 버텨? 어. 네 이렇게 들어줄 수 있고요. 살짝 비틀어서 90도 넘게 올려줄 수 있지만 무게 때문에 좀 처집니다. 완전히 안 처지는 게 어디야. 무릎은 역시 마이트가인과 동일합니다. 이중으로 슬라이드 기믹 등은 없기 때문에 딱 두께가 닿는 데까지 굽혀줄 수 있죠. 허벅지 롤 가동 가능하고 다리는 라쳇으로 옆으로 앞뒤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발의 가동도 역시 마이트가인 그대로 앞으로는 엄마야. 추가로 앞꿈치 가동이 가능하다. 자 전체적으로 마이트가인 그대로의 가동에 가깝지만 뭐 아무리 마이트카이저를 가볍고 또 가능한 얇게 밸런스 좋게 발랐다고 해도요 로봇 두 대 부분이 관절 하나에 붙기 때문에 부담이 안 되진 않습니다. 또 가동 구조 자체는 거의 비슷하다 해도 팔다리나 흉부 등등 벌크업이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기민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단품처럼 갖고 노시려고 한다면은 애로가 많이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그냥 가동이 된다 이 정도의 의의를 두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게 의의를 두신다면은 오 의외로 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불편한 부분은 불편하더라. 아 그리고 만지다 보면요 이 종아리 전개한 게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서 계속 만져줘야 됩니다. 또 라이브 쇼핑을 비롯해서 마이트카이저 구매 특전으로 있었던 것이 주인공 샘푸치 마이토의 아크릴 스탠드죠. 프린팅 해상도는 이 정도. 엠블럼 형태의 스탠드에 끼워서 세울 수 있고요. 같이 장식하면 분위기가 꽤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마이트 거너 특전까지 있어야 고독 정식을 변할 수 있겠죠? 액세서리는 뭐 별거 없이 기존 마이트가인의 무장 동룡검을 앞에 그레이트 이름 붙여서 그레이트 동룡검으로 쓸 수 있고요. 퍼펙트 모드는 좀 기다려야 되겠다. 네 그러면 굿스마일 더 업체 그레이트 마이트가인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에서 이 제품 최종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펙트 모드 퍼펙트 캐나 로봇을 좋아하는 분들의 영원한 드림 오브 드림 그레이트 합체. 그것을 최신의 기술 플러스 추억의 감성을 담아서 우리 앞에 계속 선보이고 있는 구스마일 더 합체 용자 시리즈 최신의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어른이 돼서도 이런 손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더 합체 다감보다 발전했고요. 센티넬 다가온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매력을 줍니다. 특히 단언컨대 합체라는 영역에 있어서는 넘사벽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더 합체 로봇 구스마일 더 합체 마이트가인 플러스 마이트가이저는 그레이트 마이트가인.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9.3점입니다 특급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 yeah!